안녕하세요. 장마가 시작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무더운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건강 챙기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화이팅해요. 오늘은 호야아재와 라벤더의 부모님 댁 방문 2탄 영상입니다. 부모님 댁 앞 작은 호수 산책길 영상 함께 보면서 힐링도 하고 잠시 쉬어가는 산책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부모님 댁 집 앞에 이렇게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어요. 호수 주변에 예쁜 꽃도 피어 있고요. 어머님 댁 집 옆에 사는 개가 진돗개인데요. 저를 보더니 짖네요. 이 감나무도 있어요. 감나무. 이렇게. 감나무 예쁘네요. 조그맣게 그냥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어요.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좋네요. 낯선 사람이 왔다고 짖고 난리 났어요. 벌써 모내기도 다 끝냈나봐요. 여기 논이 이렇게 모내기도 다 했어요. 농촌에 와서 보니까 모내기도 해서 이렇게 뭐가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오랜만에 시골집에 왔는데 바람도 불고 좋네요. 자연의 소리, 새소리도 나고 바람도 불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.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와, 정말 시원하다. 바람 소리 들리세요? 와, 정말 시원하네요. 모자가 넘어갈 것 같아. 바람이 너무 시원하죠? 바람이 시원합니다. 새소리도 나고. 가을바람 같지 완전히. 아니 무슨 벌써 가을바람이야. 여름인데. 시원하게. 여름인데 벌써 가을로 가요. 시원해. 와, 새소리도 나고 좋네요. 이거 이 꽃 이름이 이거 엉겅키인가 이거? 엉겅키? 아, 엉겅퀴 꽃도 오랜만에 보네요. 예쁘죠, 엉겅퀴. 이게 엉겅퀴에 대한 옛날에 꽃말도 있는 것 같던데. 우리 낚시 좋아하는
민동성님 있었으면 붕어 좀. 여기 붕어도 있어요. 붕어. 붕어 많지 하다 붕어. 보니까. 붕어도 있고. 낚시를 안 하니까. 아 여기 우리 어머님 집 건너편에 집인데요. 조수지가 꽤 큰데 붕어 많이 나오겠어요. 와 여기 누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는지. 여기 보면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채송화를 이렇게 예쁘게 해서 꾸며놓으셨어요. 집에요. 와 선인장이 이렇게 노랗게 꽃핀 거 처음 보네요. 너무 예쁘네요. 선인장이 노랗게 꽃을 피웠어요. 예쁘죠. 저 건너편이 이제 저희 어머님 댁이고요. 여기는 저희 어머님 댁 건너편인데 화단을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좀 구경 좀 하려고 나왔어요. 네, 볼게요. 카페처럼 해놓으셨네. 카페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. 예쁘죠? 와 정말 꽃밭이에요. 꽃밭. 저희 부모님 댁 건너편인데요. 이렇게 돌 사이로 이렇게 예쁘게 꽃을 잘 가꿔 놓으셨네요. 너무 예쁘게 예쁘게 열려 있어요. 지금 빨갛게 보이네요. 여기 이제 호수. 호수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. 이 밑에도 있는 꽃이. 앞으로 꽃들이 이렇게. 호수 여기 저희 부모님 댁 앞 이제 건너편 한 바퀴 지금 돌고 있는데요. 산책하기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.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렇게 건너편에는 조그만 등산도 있고요. 작은 산.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게 보이네요. 와,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. 여기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요. 저 봐. 우와. 숯불이 우거진데. 저 봐. 저 물고기가 막 뛰어올라. 화면에는 나를 좀 모르는데 저기. 멀어서? 소리 막 나지. 물고기가 이 지금 작은 호수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서 잉어들도 있는 거 같아요. 뛰어오르고 있어요. 뛰어오르고.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보면 좋아하겠는데요. 민동성님만 낚시하시는 건 아니야. 여기 또 예쁜 주변에 이렇게 예쁜 꽃들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. 나비도 왔어요. 나비가 왔네요. 나비가 노랑 나비가 왔어요. 노랑 꽃에 노랑 나비가 앉았어요. 나비야, 너 거기 어떻게 만졌어? 나비인지 꽃인지 잘 모르겠네요.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.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 댁 작은 호수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.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여느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평생 자식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으신 부모님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이 애리면서도 다하지 못하고 더하지 못하는 마음 송구할 뿐입니다.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호야아재와 라벤더의 부모님 댁 앞 작은 호수 산책길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